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주식시장이 오늘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악재가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쉽게도 이중바닥 패턴을 만드는데 코스닥 시장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다중바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새로운 악재라고도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었죠. 코로나19의 재확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19의 봉쇄를 좀 해제를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다 보니까 봉쇄 조치를 다시 진행한 이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표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가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금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50BP의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좀 시장에서 좀 떠나 있으려는 이런 회피 심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중순에 이런 주요 이벤트가 확인된 이후에는 시장이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하루하루의 휘둘림에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좀 큰 흐름에서는 다중바닥 이후에 완만한 반등 쪽에 좀 무게를 두시고 희망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도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파이널 요약 강의입니다. 주식의 정석은 1강부터 100강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약 강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강의 그리고 저의 지난 주식의 정석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 저의 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제 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에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근 강의까지 모두 다 올려놨으니까요. 공부에 대한 열망 가득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주식시장의 승자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의 주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8강입니다. 네,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의 8강이죠. 네, 요약 강의 8강 리바운딩 외법입니다. 이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좀 좋아하셨던 그리고 매매를 좀 많이 했다라는 후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던 그런 매매법입니다. 요약 강의도 이제 8강까지 갔기 때문에 기법 강의가 조금씩 나오죠.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했던 기법 강의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 이제 엄선된 몇 개의 기법 강의를 요약 강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제 기법 강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에 주제는 나와 있습니다. 뭐죠? 네, 리바운딩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일단 튀어오르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튀어오르는 뭔가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구나. 기술적 분석 강의구나.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바운딩 매매법, 기법 강의고요. 단타 매매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딩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사전적으로는 다시 튀어오르다, 되돌아오다 네, 라는 게 의미입니다. 그죠? 네, 튀어오르는, 되돌아오는 이걸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리바운딩 매매고요. 주가가 특정 악재 혹은 시장 및 수급의 영향으로 급락한 후 단기간에 일정 부분 튀어오르는 현상 요걸 이용하는 게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훅 빠질 수 있잖아요. 훅 빠진 이후에 빠르게 되돌리는 이 구간을 먹겠다라는 게 바로 리바운딩 매매법이라는 거고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리바운딩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는 시장의 호재나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주가는 뭐 호들갑을 떤다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뭔가 호재가 나올 때 급등했다가 악재가 나올 때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시장가로 호재나 악재를 그 호재의 정도만큼 악재의 정도만큼 주가가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해요. 보통은 과도하게 반영했다가 되돌립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밀리는 것 많이 보셨죠? 반대로 악재가 나왔을 때 급락했다가 반발 매수 유입되는 것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지 않고 과민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리바운딩 매매법이니까 뭔가 악재에 의해서 혹은 수급 이탈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 급락 이후 튀어오르는 구간을 먹겠다라는 거니까 악재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이용한 매매가 바로 리바운딩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당일 발생한 이슈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과도한 반응에 따른 급락을 이용한 매매가 리바운딩 매매법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장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시간 외 6시 거래도 끝난 후 오후 6시 이후에 악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그 악재가 반영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는 그 악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진 악재냐를 시장이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시에 반영되는 주가는 적정 주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악재를 반영한. 그런데 장중에 뭔가 악재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악재를 시장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악재만 보고 물량을 과도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과도하게 던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장중에 나온 악재를 활용한 매매법이 리바운딩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꼭 악재가 안 나와도 됩니다. 악재가 안 나왔지만 단기 수급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매매법도 리바운딩 매매법에 포함은 됩니다. 요 부분을 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주가가 왜 과민 반응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 매매의 등장입니다. 알고리즘 매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매매예요. 알고리즘 매매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가 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리 설계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이게 바로 알고리즘 매매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알고리즘 매매가 뭐냐면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읽고 매매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알고리즘 매매가 확대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높입니다. 자, 갑자기 뭔가 어려워졌어요. 그죠? 알고리즘, 뭔가 텍스트 마이닝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장중에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뭐를 볼 수 있을까요? 실적으로 예를 들까요? 자, 실적으로 나올 때 실적이 잘 나오면 보통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죠? Earning Surprise, 그죠? Earning Surprise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Earning Surprise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그때 가서 내가 손으로 그 종목의 주식 매수 주문을 누르려면 늦었어요. 이미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기계를 이용하면 어떤 방식이 되냐. 이 기계가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만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어떤 종목에서 나오면 순간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는 거죠. 당연히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매수 주문을 냅니다. 반대로 뭐 역시 실적으로 예를 들면 실적이 생각보다 한참 안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럼 쇼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추적하다가 쇼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종목과 맞물리는 종목을 뭐 공매도한다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을 때 매도한다든지 이런 기계적인 매매를 알고리즘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매도나 과도한 매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매도를 불러일으켰을 때 그때 기회를 잡겠다라는 개념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뭐가 변하냐? 네, 호가창이 변하게 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순간적으로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순간적으로 매수나 매도 호가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견돼요. 이 약해지는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건 이따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때 단기 매수, 매도에 의해 주가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가창을 계속 보시면 현재가창에 이제 매도 호가가 이렇게 걸려 있고 매수 호가가 걸려 있어요. 그죠? 보통 매도 호가는 왼쪽에 걸려 있고 왼쪽 위에 매수 호가는 오른쪽 아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매수 물량도 이렇게 촘촘히 있고 매도 물량도 촘촘히 있고 그죠? 그래서 매수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매도 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요 매수 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주가가 밀리게 되죠.
그런데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등이나 급락을 하게 되면 요 매수 효과가 일정치 않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약해진다는 것은 얇아진다. 매수 효과가 적어지고 매도 효과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하는 매매가 바로 이제 리바운딩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효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현재가 창이에요.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근데 두 종목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왼쪽 종목은 17.51% 급등을 했고요. 오른쪽 종목은 12.50%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중에 이제 살살살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팍 올라갔을 때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보통 호가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이 부분은 매도 호가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4,900원이고 그러면 5원 단위로 이제 거래가 될 때 4,905원, 4,910원, 4,915원, 4,920원 이렇게 이제 호가가 형성이 되면 여기에 매도가 얼마나 걸려 있어요? 4,905원에는 2,613개, 4,910원에는 8,420개, 4,915원에는 9,878개가 걸려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하나에 몇천 개에서 많게는 만 개, 2만 개 수준까지도 매도 호가가 걸려 있어요. 근데 매수 호가는 어때요? 매수 호가. 4,900원에 매수가 1,398개밖에 없는데 그 밑엔 더 없어요. 그죠? 4,895원에 241개, 그 밑에는 2개, 1개, 10개. 여기로 해봤자 1,500개, 1,800개 정도가 그나마 가장 많은 매수 호가예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단기간에 주가가 매도 호가를 밀어 올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호가는 그 전에 많이 걸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고. 매수 호가는 갑자기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매수 호가가 붙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매도는 왕창 걸려 있고요. 매수는 별로 없어요. 이럴 때 만약에 만주 정도를 매수려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요? 한두 호가밖에 못 올려요. 근데 만주에 매도가 나오면 주가를 여기까지 급락시켜버립니다. 매수 호가가 얇기 때문에. 이 오른쪽 내용도 똑같아요. 오른쪽도 12.5% 급등했잖아요. 현재가는 9,990원인데 이게 매도 호가를 보시면 9,990원에 2,000개, 만원에 5,000개, 만50원에 2,000개, 만100원에 7,000개 촘촘하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호가를 보시면 9,970원에 300개, 그 밑에 2개, 2개, 223개, 205개 굉장히 얇게 걸려 있어요. 물론 이 위로는 이제 호가가 50원 단위로 바뀌었고 밑에는 호가가 1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걸린 호가가 촘촘하지만 그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매도 호가가 이렇게 많고 두꺼울 수밖에 없다는 것. 매수 호가는 얇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위치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야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요. 반대로 조금만 팔아도 주가는 급락을 한다는 거죠. 다음은 반대입니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리바운딩 매매법은 요걸 이용한 매매니까요. 자,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죠. 자, 왼쪽 종목, 오른쪽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둘 다 급락한 종목인데 왼쪽 종목은 6.5% 하락했고요. 오른쪽은 5% 정도 하락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하락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를 보면 어디가 더 두꺼울까요? 어디가 더 많이 걸려 있을까요? 당연히 매수 호가입니다. 여기도 단기간에 주가가 매수 호가들을 소화시키면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매도가 걸릴 시간이 없었어요. 반면에 매수는 이전에 많이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호가가 두껍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현재가는 17,100원인데 위에 900개, 200개, 100개, 180개, 164개. 얼마 없어요. 그죠? 근데 밑에는 어때요? 17,050원, 17,000원, 16,950원, 16,900원. 어때요? 천 단위로 있어요. 여기는 100 단위로 걸려 있고 여기는 천 단위로 걸려 있고. 이 말은 뭐죠? 조금만 매수를 해도 주가가 여기까지는 훅 올라갑니다. 매도는 많은 물량을 매도해야 현재가가 낮아지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도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 호가는 두껍고 매도 호가는 좀 얇은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9,330원이 현재가인데 9,370원까지는 1,000주씩도 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00개, 600개 밑에 2,000, 1,000, 2,000, 5,000 꽤 두껍게 걸려 있죠.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결국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게 될 경우에 매도 호가는 얇아지고 매수 호가는 두꺼우니까
여기서 조금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 구간을 먹겠다라고 하는 매매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리바운딩 매매법은 단타 매매예요. 장중에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매매는 아니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수 있으신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자금이 묶이지 않고 하루에도 뭐 5차례, 6차례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를 전체로 이해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게 되면 매도가 얇아지고 매수가 두꺼워진다. 그렇다면 조금만 매수를 해도 주가는 급등할 수 있다. 요걸 이용하는 게 리바운딩 매매입니다. 자, 그럼 리바운딩 매매의 조건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조건,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 자, 읽어보면 이제 장중에 주가가 5% 이상의 급락이 일단 나타나야 돼요. 근데 5%가 이제 살살살살 밀리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팍 밀렸을 때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분봉을 통해서 예시를 볼 거예요. 장중에 주가 5% 이상의 급락이 나타날 때 매매를 할 건데 예외는 있어요.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종목은 제외합니다. 하한가까지 급락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강력한 악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하한가에서 매수하거나 하진 않아요. 하한가에서 잘못 매수하면 다음 날에 개파락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공략을 할 건데 대신 급락해도 하한가까지 간 종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한가 가기 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을 할 겁니다. 뭐를 보고? 분봉을 보고 공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급락을 할 때 시장보다 종목 개별 이슈나 수급 영향의 급락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영향으로 급락했어도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적중률을 봤을 때는 시장은 그냥 멀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종목만 악재가 나와서 급락하든 악재가 나오지 않았지만 갑자기 매도가 나와서 급락하든 어쨌든 시장 영향과 무관하게 급락한 종목을 공략했을 때 성공률이 더 높아집니다. 시장 때문에 종목이 급락할 수도 있고 시장과 관계없이 개별 이슈 때문에 종목이 급락할 수도 있는데 후자일 경우에 성공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게 이제 구체적인 매매죠. 1분봉을 보고 합니다. 1분봉. 1분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적으면 유리해요. 유리하다는 건 뭐예요? 성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했으면 1분봉상 장대 음봉이 2개, 3개 이런 식으로 툭툭툭 나왔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분봉상 반등을 확인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등을 확인하냐? 그냥 양봉 두 개만 뜨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최소한 몇 분 동안 확인을 해야 돼요? 2분 동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분봉상 양봉 두 개를 볼 거니까 그럼 2분이 걸리겠죠?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2분 동안 빨간봉 두 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가 매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가 적으면 유리하죠. 왜 적으면 유리한가? 거래가 많다는 것은 급락 이후에 매수를 할 때 매도 호가가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매도 효과가 많으니까 매수를 많이 해서 양봉을 띄우는 거죠. 그때는 리바운딩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현재가에서 보여드렸듯이 급락 이후에 매도 효과가 얇아질 때 자금 매수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게 리바운딩 매매니까 급락 이후에 매도 효과가 이렇게 두꺼우면 그때는 리바운딩에 해당되지 않죠. 이것도 이제 세밀한 부분이니까 잘 봐두시면 좋아요. 1분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요. 제 강의의 핵심은 언제나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기가 어려워요. 네, 반복해서 볼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개념이 이렇다 정도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매수는 이렇고 매도는 어떻게 하냐? 매도는 1분봉상 음봉 2개 확인 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랑 이제 똑같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어떻게 했어요? 1분봉상 양봉 2개 확인하고 매수입니다. 그냥 시장가 매수고요. 매도는 1분봉상 음봉 2개 확인하고 매도입니다. 그냥 시장가 매도입니다. 그죠? 심플해요. 양봉 2개 매수, 음봉 2개 매도입니다. 뭘로? 1분봉으로. 1분봉입니다.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요. 장중에 빠른 실시간 매매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뭐 매수하신 다음에 뭐 산책 나가시거나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매수하고 계속 호가를 보셔야 돼요. 계속 모니터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왜? 단타 매매니까. 누가 단타 매매를 하는데 뭐 매수하고 화장실 가고 이러신 분 없죠. 단타 매매라는 것은 어쨌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단타 매매가 좀 어려우시면 이제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매 방법도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이전에 모두 다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입니다. 제 본 강의 1강부터 100강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 많은 매매 기법들을 알아가실 수 있고요. 이 리바운딩 매매법도 당연히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수많은 강의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시황과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영상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주식의 정석 강의 열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죠? 그 전에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고 갈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리바운딩 매매법은 장중에 급락한 종목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네, 모니터가 아무리 커도 물론 크면 2천 종목 다 볼 수 있지만 그건 눈이 빠지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HTS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급락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시는 HTS는 D증권사 기준인데 사용하시는 HTS는 모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 당일 시세 급변 종목 검색이라는 게 모든 HTS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D증권사 기준으로 시세 급변 하락률 상위 1분 전 대비로 들어가시면 1분 전 대비해서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1분 전 대비 주가가 3% 4% 빠졌다는 건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죠? 1분 동안 주가가 3, 4%가 웬만해선 안 빠져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3, 4% 이상 빠졌다는 건 급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종목을 다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HTS를 활용해서 찾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죠. 네, 시세 급변에서 하락률 상위를 보시면 몇 분 전 대비 급락을 볼 것이냐, 몇 분 전 대비 급등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리바운딩 매매법은 급락을 이용한 매매이기 때문에 상승률 상위가 아니라 하락률 상위입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관계는 없기 때문에 종목은 전체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을 보시면 돼요. 몇 분 전 대비 급등락하는 종목은 실시간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1분 전 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1분 전 대비로 종목이 별로 없으면 2분 전 대비로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1분 전 대비로 설정을 하시면 1분 전 대비 급락한 종목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검색해서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을 차례대로 보고 장중에 급락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설정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1분 전 대비 급락한 종목이 이렇게 나올 건데 검색하면 그 종목을 그냥 사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락한 종목을 그냥 냅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급락한 종목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의 정석 매매 기법은요.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로 예측 매매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매매합니다. 확인하고 매수하고요. 확인하고 매도합니다. 뭔가 지금 위치에서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매수하지 않아요.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필이 와. 그래서 매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본능에 따라서. 하지만 주식의 정석은 모든 분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느낌이나 feel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반드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요.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할 겁니다. 이 리바운딩 매매법도 마찬가지예요. 급락하는 종목을 찾았다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급락하는 종목이 반등할 때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급락 종목을 쉽게 참는 방법입니다. 장중에 급락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방법이 없으시면 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일 시세 급변 종목 검색입니다. 전체 종목으로 하고요. 하락률 상위 1분 전 대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 설정이 어디 있는지 어려우시면 사용하시는 HTS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증권사에는 HTS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저도 HTS 기능 중에 모르는 건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랬어요. 네, 전화하면 엄청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를 노리고자 하는 거냐. 이건 일봉이에요. 일봉인데 SK 디스커버리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런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밑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장중에 급락했다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죠? 급락 이후에 회복을 노리는 매매니까. 매수는 요 밑꼬리 아랫부분에서 해서 요 정도에서 매도한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장중에 뭔가 수급의 이슈 혹은 종목의 뭔가 악재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급락했을 때 반등을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 밑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밑꼬리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매매가 오늘 말씀드리는 리바운딩 매매입니다. 다음 차트 보면 삼화전자인데 이것도 일봉 차트예요.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장중에 보시면 밑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그럼 이게 장중에는 뭐죠? 장대 음봉이 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반등했으니까 밑꼬리가 달린 거죠. 네,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예요? 급락했을 때 누군가 저가에서 막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할 거니까 요 밑꼬리를 잡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꼬리를 잡아서 한 요 정도 위치에서 매도한다. 이게 바로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이론적인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실제로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어떤 타이밍에 매도해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명 기억하시나요? 네, 1분 봉상이고요. 장중에 이제 급락이 나온 종목을 살 건데요. 급락이 나오면 양봉 2개, 1분 봉으로 확인하고 시장가 매수. 매도는 음봉 2개 확인 후 매도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정확하게 기계적으로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몇 분봉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1분봉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1분봉. 뒤에 이제 다른 그 기준봉도 있을 건데 지금은 이제 1분봉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보시는 차트는 일단 다 1분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자, 볼게요. 장이 시작하고 1분봉상 주가가 쭉쭉쭉 잘 가는 듯 하더니 여기서 추세가 꺾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갑자기 1분봉상 훅 밀립니다. 보통 이렇게 1분봉상 밀렸다는 것은 엄청난 매도가 순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엄청난 매도가 순간적으로 나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아까 제가 현재가에서 보여드렸죠. 매도 호가는 얇고 매수 호가는 두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매수해도 급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요걸 먹겠다는 게 바로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고 이 수익을 노리는 매매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매매예요. 자, 그래서 1분 봉상으로 이렇게 툭툭 떨어졌습니다. 급락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죠. 네,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자, 급락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해서 예측해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까지는 지금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1분 봉상 양봉 2개까지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볼 때 1분 봉상 툭툭 떨어진 다음에 양봉 하나, 두 개 떴네요. 매수하면 되나요? 좀 더 밑에서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게 아니죠. 양봉 두 개 뜨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네, 위치는 관계없어요. 요 매매에서는. 네, 위치는 관계없어요. 이 매매에서는. 여기서는 양봉 두 개 뜨면 그냥 냅다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언제 매도한다고요? 음봉 두 개 뜨면 매도입니다. 매수하자마자 음봉 두 개 뜨면요. 그래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반드시 원칙대로 합니다. 1분 봉상 급락 이후에 반등을 누릴 건데 반등은 그냥 심플하게 양봉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양봉, 음봉, 양봉이면 매수 안 합니다. 네, 양봉 두 개가 연속해서 나와야 돼요. 지금 연속해서 나왔으니까 매수할 수 있죠. 음봉도 연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은봉, 양봉, 은봉 이러면 매도 안 해요. 가져갈 거예요. 은봉, 은봉 나와야 매도입니다. 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급락 이후에 양봉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요 위치에서는 시장가로 그냥 냅다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한 다음에 흐름을 볼게요. 매수한 다음에 양봉 하나 뜨는 것 같다가 은봉이 떴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죠. 제가 매수한 다음에는 뭐가 매도 신호라고 했죠? 은봉 두 개 매도입니다. 은봉 하나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은봉이 이만큼 떨어져도 보유해야 돼요. 은봉 두 개 매도라 그랬어요. 자, 은봉 하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보유합니다. 네, 보유하고 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갔는데 양봉, 은봉, 양봉이니까 매도할 타이밍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보유입니다. 양봉, 양봉, 은봉 떴는데 그 다음에 양봉이니까 매도 아니에요. 보유입니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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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 양봉이니까 보유입니다. 은봉, 양봉이니까 보유죠. 어디서 매도되냐? 여기서 매도됩니다. 왜? 은봉, 은봉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럼 지금 이 매매 같은 경우 어디서 매수돼서 어디서 매도됐어요? 여기서 매수가 돼서 여기서 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이만큼입니다. 그죠? 네.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20분 정도. 20분이면 이제 조금 긴 편이고 보통 이 매매를 실제로 해보시면 20분 안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양봉 두 개 매수, 은봉 두 개 매도. 네, 심플합니다. 중간에 은봉 나왔다고 매도한 게 아니에요. 연속으로 은봉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요거는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은봉 두 개 나왔는데 사자마자 이렇게 은봉이 툭툭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래도 매도하셔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단타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기준대로만 합니다. 네, 기준대로만.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 볼게요.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몇 분봉이라고 그랬어요? 1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보고 있어요. 자, 1분봉상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후두두둑 떨어지더니 장대 은봉 두 개 훅훅 띄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양봉 두 개 딴딴 떴죠. 그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느 위치? 요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 요런 데서 매수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요런 데서 매수하면 더 그 낮은 가격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가가 지나고 났으니까 반등한 거지. 이때는 은봉이 3개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치예요. 예측해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은봉 두 개가 떨어지고 양봉 두 개가 나왔으면은 좀 더 비싸게 산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때부터 추세 전환이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언제 매도합니까? 은봉 두 개, 1분봉상 연속으로 나올 때 매도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제가 똑같은 소리 지금 계속하고 있죠.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를 두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치에서 매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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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니까 여기까지 매도가 안 돼요.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유하시고 계시다가 언제 매도한다? 은봉 두 개 연속되면 매도. 은봉 하나, 둘 떴네요. 그럼 매도. 그죠? 그럼 지금 매수는 요 위치에서 됐고요. 매도는 여기서 됐으니까 수익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수익이 되고요. 매수한 다음에 수익까지 걸린 시간은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이네요. 그죠? 매수하고 7분 만에 매도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 리바운드 매매법을 실제로 적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됩니다. 네, 요게 이제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네, 1분봉상 매매니까.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인데 1분봉상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났는지 개파락을 하면서 은봉을 훅 하고 띄웁니다. 거래도 엄청 터지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봉 두 개가 나왔으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린 게 있는데 뭐죠? 양봉 두 개가 나올 때 거래가 적으면 좋습니다. 지금 양봉 두 개가 나오는데 거래가 적죠? 이건 좋아요. 그렇다고 거래가 많으면 매수를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성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 양봉 두 개가 뜰 때 거래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매도가가 얇아지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단기 리바운딩 매매인데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매도가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두껍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리바운딩 매매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뜰 때는 거래가 적은 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릴 때는 뭐를 중요하게 말씀드리죠?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를 아셔야 돼요. 양봉 두 개 매수, 은봉 두 개 매도.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왜 그렇게 매매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기법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걸 설명드리든 간에 원리는 다 설명드립니다. 제 주식의 정석 전체 강의에서 원리를 말씀드리지 않는 기법 강의는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매수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수하세요. 네. 이러면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항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 원리는 호가입니다. 호가. 매도 호가는 얇아지고 매수 호가는 두껍다. 왜? 단기간에 급락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사면 급등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하는 게 리바운딩 매매다. 그죠? 다시 돌아가면 삼성제약 1분봉이죠. 1분봉상 툭툭 떨어지고 양봉 두 개 짠짠 떴고 거래도 적으니까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매도까지 한번 볼게요. 매수가 여기서 됐고요. 양봉이기 때문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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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음봉 떴지만 그 다음에 양봉이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그리고 음봉 두 개 짠짠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매수는 여기서 됐고요. 매도는 여기서 됐습니다. 이만큼이 수익인 거고요. 매수하고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만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수한 다음에 몇 분 만에 매도가 돼요. 짧은 시간에 매도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자, 매수하자마자 음봉 두 개 뜰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하셔야죠. 단타는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단타 하시다가 물려서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단타는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 관계없어요. 어차피 오늘 사서 오늘 팔 건데 적자고 뭐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데 거기서 물리면은 그때부터 기업 분석을 하고 이게 적자지만 모멘텀이 있으니까 가져가도 괜찮겠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 됩니다. 그게 익절이든 손절이든 단타는 단타로 끝내야지 단타 치다가 물려서 장기 투자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재수업계의 적자 종목이고 굉장히 뭔가 뭐 경고가 됐든 나쁜 종목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네,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단타는 단타로 끝낸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 볼게요. 지금 보는 거는 몇 분봉이라고 그랬어요? 1분봉입니다. 1분봉. 자, 주가가 평온합니다. 여기는 평온하죠. 평온한데 여기서 갑자기 장대음 하나 둘 툭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봉 양봉. 자, 그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오케이, 매수하면 되고 양봉 뜰 때 거래가 적은 게 좋다 그랬어요. 네, 많지 않죠? 괜찮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딱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수하는 가격이 대략 얼마냐면 781리원이에요. 781리원 한 주당 뭐예요? 동전주입니다. 동전주 중에서 펀더멘털 좋은 종목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전주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오늘 사서 오늘 팔 건데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동전주는 웬만하면 투자 관점에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단타나 트레이딩으로는 하셔도 관계는 없죠. 이런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딩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요건 이제 동전주였는데 급락 이후에 양봉 두 개가 떴기 때문에 단타로 매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지만 양봉 떴기 때문에 보유입니다. 양봉, 양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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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가다가 음봉 두 개 툭툭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가 되죠. 그럼 매수는 여기서 됐고 매도는 여기서 됐으니까 수익은 이만큼. 매수하고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만에 매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매도하면 더 좋았겠네요. 여기서 매도하면 뭐 결과론적으로는 좋았겠죠.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하지만 이건 예측 매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주가를 봤을 때는 이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떨어진 거지. 확인하고 매도한 거죠. 네, 여기까지 보고 예측 매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확률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리바운딩 매매법입니다. 단타 매매예요. 단타 매매고 실제로 활용을 해보시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성공률도 높고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보통 한 2, 3%에서 크게는 한 5% 요 정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계좌 수익도 크게 쌓아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1분 봉상 양봉 두 개 매수, 음봉 두 개 매도. 요 원칙을 지키셔서 매매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쭉 차례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모든 강의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한번 볼게요. 1분봉이라 그랬어요. 자, 1분봉상 주가가 두두두둥 밀립니다. 밀렸다가 양봉 두 개 딱 떴으니까 요 위치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거래량은 좀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다. 네,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양봉 두 개 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요 매수는 여기죠. 양봉, 양봉, 음봉, 양봉이니까 매도 안 합니다. 여기도 양, 양이니까 매도 안 해요. 양이니까 매도 안 해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건 매도 안 하고 연속으로 음봉 두 개 뜰 때 매도합니다. 네,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요만큼 수익을 볼 수 있죠. 대략 보유기간은 20분 정도. 요겁니다. 이제는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보고 끝낼 거예요. 자, 앞선 매매는 뭐였죠?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짧은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라는 것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아까는 분봉을 이용했죠. 이번에는 네, 초봉을 이용할 겁니다. 초봉. 20초봉을 이용할 거예요. 20초봉은 뭐예요? 1분봉을 3개로 쪼갠 겁니다. 60초가 1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장중에 주가 3% 이상의 급락이 나타날 때입니다. 아까는 한 5% 이상 급락이었고 이건 3% 이상 급락 나타날 때고요. 20초 봉상 양봉 1개 확인 후 매수합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1분 봉상 양봉 2개 확인 후 매수였습니다. 자,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은 20초 봉상 양봉 1개 확인 후 매수입니다. 훨씬 더 타이트해요. 매도도 20초 봉상 음봉 1개 확인 시 매도입니다. 당연히 장중 빠른 실시간 매매가 필요하죠. 아까 제가 분봉을 보고 설명드렸던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도 빠른 매매가 필요한데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는 더 빠른 매매가 필요합니다. 요거 해보실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일단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장점은 더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손이 느리면 매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봉으로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초봉 매매까지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개념은 똑같습니다. 호가의 공백을 이용한다는 건 똑같아요. 대신 이제 아까는 분봉 두 개, 분봉 두 개. 이거는 초봉 한 개, 초봉 한 개예요. 요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고요. 지금부터 보시는 건 20초봉입니다. 20초봉. 네, 요거는 HTS에서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모르시면 HTS 담당 부서에 전화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자, 20초봉입니다. 20초봉. 20초봉으로 급락이 쭉 나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매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양봉이 없잖아요. 양봉 한 개, 한 개 확인하고 매수할 겁니다. 아까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에서는 두 개. 여기선 초단기니까 한 개입니다. 20초봉입니다. 자, 20초봉으로 양봉 한 개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 매수하시면 돼요. 네, 심플하죠? 훨씬 더 심플합니다. 한 개이기 때문에. 언제 매도할 거냐? 음봉 한 개 뜨면 매도할 겁니다. 음봉 한 개 뜨면 매도할 거예요. 자, 보시면 양봉, 양봉, 음봉 한 개 떴죠? 자, 매도합니다. 매수는 여기죠. 가지고 있는 시간은 20초, 40초, 1분. 딱 1분 보유했습니다. 1분 보유한 다음에 매도했죠. 초단타입니다. 초단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례도 볼게요. 자, 20초봉이죠? 20초봉상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 떠야 돼요. 몇 개? 한 개. 양봉 한 개 뜨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리바운딩 매매보다 훨씬 더 손이 빠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매매부터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익숙해지시면 더 빠른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틱봉 같은 거 보고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의 정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개념은 설명드렸잖아요. 급락 이후에 얇아진 효과를 이용하는 매매가 리바운딩 매매의 기본이다. 요것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10초봉이든 5초봉이든 틱봉이든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응용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차트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매수 매도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시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 마스터하시면서 원리까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20초 봉상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다음에 20초 봉상 양봉이 나오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위치는 관계없어요. 그냥 나오면 매수하시면 돼요. 나왔죠? 네, 나왔죠. 20초 봉상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냥 여기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거 없어요. 매수한 다음에 언제 매도한다고요? 20초 봉상 음봉이 완성되면 매도입니다. 그럼 20초는 봐야 되나요? 그렇죠. 20초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20초가 지나야 봉 하나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아까 1분 봉 매매도 마찬가지죠. 1분 봉이 완성되려면 몇 분이 걸려요? 1분이 걸리죠. 그죠? 1분 동안은 지켜본 다음에 매도를 하든 아니든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20초 봉이기 때문에 20초간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20초 보가 완성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초 봉상 양봉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되죠. 시장가로. 그럼 매수한 다음에 바로 하나, 둘, 셋 올라가고 음봉 떴으니까 매도입니다. 매수는 여기고요. 매도는 여기입니다. 초단타죠. 20초, 40초, 1분, 1분 20초.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매하는데 몇 분 걸렸다? 1분 20초, 80초 딱 걸렸습니다. 네, 초봉을 보고 하기 때문에 분봉 매매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하나만 사례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20초 봉입니다. 20초 봉상 주가가 훅훅훅 떨어지다가 20초 봉상 양봉이 떴죠. 이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그렇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거래가 적으면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요 사례에서는 거래가 적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여기 양봉 안 뜨면요. 매수 안 합니다. 확률상 추가적인 음봉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양봉 확인하고 매수합니다. 항상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가격에 집착하지 마세요. 조금 더 비싸게 산다 아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확률이 높은 게 중요합니다. 네,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매매 확률이 높습니다. 자, 20초 봉상 툭툭툭 떨어지다가 20초 봉상 양봉 뛰었으니까 네, 여기서는 매수가 네, 가능합니다. 네, 매수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매수 이후에 매도는 언제 됐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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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그죠?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수익률은 이만큼이고요. 매수한 다음에 20초, 40초, 1분, 1분 20초, 1분 40초입니다. 100초 걸렸습니다. 그죠? 1분 40초. 2분 안쪽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리바운딩 매매법이었어요. 단기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비어버린 매도 효과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매매법이었죠.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초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단기는 1분 봉 이용하는 거고요. 초단기는 20초 봉을 이용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2분 봉으로 하실 수도 있고 30초 봉으로 할 수도 있고 5초 봉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원리를 모르면 이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원리를 파악하셔야 내가 스스로 기법도 만들 수가 있고 달라진 시장에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실력을 일취월장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이었어요. 자, 이 강의 좀 늦게 보신 분들 이 강의 처음부터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강의 1강부터 100강까지 풀강입니다. 풀강의 버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요약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의 풀강의 내용들, 오늘 말씀드린 강의 내용들, 모든 강의 내용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관련된 내용들, 업황 관련 내용들, 일정 및 스케줄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모두 다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제가 지금 진행해드린 주식의 정석 강의 정말 주린이 분들도 처음부터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시고 힘이 되실 강의니까요.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어려운 주식시장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기 리바운딩 매매법 기법 강의 말씀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순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